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그 사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강아지 사회화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견주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TV에서 훈련사가 그러는데 또는 주변 지인이 산책을 일찍부터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지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무조건 노라고 말씀드립니다. 노! 접종보다 사회화가 먼저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사회화 훈련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강아지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강아지 몸에 아무런 방어막도 만들어주지 않고 아이 산책, 그리고 아이 훈련을 위해서 아이 훈련을 위해 무작정 하는 산책은 아나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강아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 정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강아지를 위한 일인가요? 그러다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아기가 하고 죽으면 그때 가서 누굴 원망할 겁니까? 애견샵? 아니면 강아지 공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원망하실 겁니까? 저희 샵에 강아지를 재분양 받으시러 오시는 견주님들이 정말 많이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타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고 누가 그러는데 사회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누구는 1차, 누구는 2차, 누구는 3차 접종만 하고 산책을 나가서 다른 강아지를 만나거나 또는 다른 강아지의 분변을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파부작용 걸려서 아이들이 캑하고 죽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접종 한번 했으니 괜찮겠지. 아니, 두번 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야, 세 번은 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눈에 아이들의 면역력이 보이시나요? 아마 아이들의 면역력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그분은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박사일 겁니다. 내가 지금 키우는 아이가 또는 내가 분양받은 아이가 면역력이 얼마나 강한지 면역력이 얼마나 낮은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이가 밥잘 먹고 응가 잘 쓰고 잘 놀고 잘 자고 이렇기 때문에 무작정 산책하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까? 그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깨끗한 나라가 아니에요. 저희 샵 앞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샵 앞에 정말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개 똥파리입니다. 안 치우고 그냥 가십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는 그리고 강아지가 많이 다니는 길가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람 신생아도 어느 정도 접종이 될 때까지는 외출을 삼가하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들도 오죽할까요? 강아지에게 면역 항체가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기 전까지 산책은 저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책을 시키셨다가 파부작용 걸려가지고 죽었던 견주님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두번 다시는 먼저 산책을 하지는 않겠어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회화 훈련이라는 게 생후 2개월에서 5개월 때꼭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회화 훈련은 길게 놓고 보는 겁니다. 사회화는 평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사회화 훈련을 해야지만 우리 아이가 나중에 겁을 안 먹고 산책을 하는데 바로 도움이 된다? 이건 틀린 겁니다. 강아지는 소리에 민감한 견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려거든 목줄 채우는 거 이것도 아이들한테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이에게 목줄을 채울 땐 이건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목줄 채우고 끌고 나갈 생각부터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집문 앞을 나가서 엘리베이터 그리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 이런 식으로 돌면서 다른 강아지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 강아지들을 만날 때 위험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강아지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리하는 소리 또는 컴퓨터 하는 소리 또는 여러분들이 청소기 돌리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강아지에게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 모든 소리들이 강아지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강아지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겁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강아지 성격 자체가 정말 사교성이 높은 애들이 있고 그리고 강아지 성격상 소심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좀더 사교적이고 활발한 아이들은 산책을 늦게 나가도 어차피 사회화는 쉽게 길러집니다. 하지만 소심한 애들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성향에 맞게끔 사회화 훈련을 도와줘야 된다는 게제 주된 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분별한 사회화 훈련은 강아지한테 전혀 좋지가 않아요. 일명 백해무익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산책을 하시려거든 어느 정도 접종을 하시고 그리고 접종도 4차 접종하고 10일차 이후에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구충제, 심장사상충제, 바르는 외부 기생충까지 전부 다 선행한 후에 산책을 나가도 늦지 않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불편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I'll be back. 빠야.